안녕하십니까. 생물 기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이고요. 제 이름은 김민이고요. jhjgroup.com에 들어가시면 그 카테고리 제 생물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은 OT인데요.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이제 강의 내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견시 자과 뇌과목 통합 전략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했고 보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생물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생물이 자과 뇌과목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특성이 어떤지 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뇌과목을 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동영상은 변리사 스쿨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요. 자료도 아까 그 제 카테고리나 동영상에 같이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3년간 잘 아시겠지만 컷도 많이 올라갔고 변화가 좀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최근 3년을 보시면 컷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페이즈 1, 페이즈 2로 분리를 했는데 그 이전에 9년하고 최근 3년 통계치가 있는데 지금 최근 3년은 컷이 거의 77에서 81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쪽은 페이즈 1에서는 70점에서 75점 정도로 유지가 됐습니다. 컷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민법하고 산재, 자과, 꽈락률이 다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평균, 이건 응시자 평균이죠. 합격자가 아니고 응시자 평균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큰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걸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일단 그 이전에 페이즈 1 9년치의 데이터를 보시면 입법하고 산재는 꽈락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관은 보시면 저쪽 붉은색이나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꽈락률이 30%가 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꽈락률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안정된 상태죠. 그래서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이제 자과도 공부하시고 생물도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자과만 이 변화가 생긴 거를 분석을 좀 해보면 물리하고 화학은 페이즈 1이 시기에는 실제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맞추기가 힘들었는데요. 최근 3년간은 난이도는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풀이 시간이 이제 적정한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점수를 많이 따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학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나 이때나 워낙 쉽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10개, 9개 다 맞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 큰 의미가 없고 생물의 경우는 NT 문제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물을 집중하셔도
1년 내에 1차를 붙으시려면 한 3, 4주 내에 다 공부를 하셔야 되죠. 생물을 공부한다는 거는 강의도 듣고, 복습도 하고, 기출문제도 풀고, 복습도 하고, 뭐, 객관식 문제 풀수 있으면 풀고, 그다음에 최종 정리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3주란 얘기죠. 길어도 4주를 넘기면 사실 힘듭니다. 민법이나 산재에 시간을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생물 공부를 하셨을 때, 과연 비전공자가 이 문제를 풀수 있을까? 거의 풀수 없다고 판단한 것들이 이제 나티피컬하다고 해서 NT 문제라고 저는 분류를 했는데, 이 페이즈 1의 시기에는 거의 한30% 가깝게 그런 NT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도 쉽지 않고 비전공자는 사실 풀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근데 현재 최근 3년간은 그 NT 문제들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그 부분이 가장 큰 변화고, 앞으로도 이렇게 NT 문제들이 안 나온다면 생물에 있어서 득점 목표를 높이셔야 되겠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핵심적인 것만 몇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설명에 자료가 들어있지 않아서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페이즈 1과 페이즈 2를 보시면 그 평균치의 상승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컷은 7점 정도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민법은 4점, 산재는 5점, 자과는 한 7점 정도 상승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과 상승분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 나온다면 자과 득점 목표치를 꽤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데이터는 좀 귀한 데이터라서 보여드리는데요. 그 큐넷에서는 응시자 평균들은 계속 공개합니다, 매년. 근데 합격자의 평균은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2016년이죠. 2016년에 컷이 75점이었는데 이때 합격자 통계를 좀 자세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합격자 평균이 있어서 이 데이터를 받아놨고요. 근데 지금 지워버려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점수를 볼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고요. 이때 당시는 아까 페이즈 1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좀 어려웠던 시기고, 근데 그때 당시에 컷이 75면 좀 그중에서는 좀 쉬웠던 해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합격자들의 산재 평균은 85, 민법은 90, 자연과학은 65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세 점수를 받으시면 이거는 초안정권이죠.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커트라인보다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죠. 굉장히 좋은 점수인데, 지금 이제 3년간 출제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5점이나 7점이 더 올라가야 된다면, 이제 합격자 평균은 뭐 이게 90점에 가까워질 거고, 민법도 90점 이상 넘어가긴 쉽지 않으니까 뭐 90, 90, 한70 정도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90, 90, 70 맞으시면 무조건 붙으시죠. 네. 어찌됐든 그에 가까운 점수를 생각을 하셔야지 1차를 안정적으로 붙으실 수 있죠. 그 다음, 요거는 그냥, 정량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계략적인 데이터인데, 네 과목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린 거고요. 지학은 난이도도 낮고 난이도 변동도 적습니다. 뭐 열심히만 하면 다 10개 맞으실 수 있는 과목이고 무조건 10개를 맞으셔야 되죠. 뭐운 나빠서 9개. 근데 생물은 지학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NT 문제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해 보지만, 네, 그 다음에 물리는 난이도가 좀더 높고, 난이도 변동도 좀 심합니다. 해에 따라서. 화학은 좀 극악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난이도도 높고, 난이도 변동도 굉장히 심합니다. 좀 쉬웠던 해도 있지만, 사실 화학이 쉬워도 뭐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울 때는 굉장히 어려웠고, 물리하고 화학은, 특히 화학은, 문제 풀이 시간 때문에
전공자도 좀 힘들 정도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페이즈 1 시기, 어려웠던 시기에는 득점 전략을 생각하면 9개, 10개, 생물은 보통 6개, 비전공자는 6개 맞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운 좋으면 7개. NT 문제 때문에 사실 더 공부해도 맞추기가 힘듭니다. 물리는 5, 6개, 화학은 4개 정도라고 예상이 됐는데, 최근 3년간 경향이 변해서 이 추세대로 나온다면, 물리나 화학은 좀 한 문제 정도씩 더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 생물은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NT 문제가 없으면은 비전공자도 뭐그좀 전형적인 영역에서 계속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3년간 비전공자도 사실 7개, 8개 보실 수 있고 운 좋으면 9개까지 생각하셔도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충 핵심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이제 NT 문제들은 다른 과목들은 몇개 없는데, 이제 생물은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고, 최근 3년은 좀 거의 없다. 특히 2019년하고 2020년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안 보이시군요. 이 데이터인데, 이제, 네 과목에 대해서 연도별로 가장 어려웠던 해를 붉은색, 뭐, 그 다음으로 오렌지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표시를 하고, 여기 붉은색 부분은, 자과의 과락률이 높았던 해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과 과락률하고 네 과목의 관계를 한번 봤는데, 저는 이제 화학이 어려운 해에 과락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화학은 서로 코릴레이션이 거의 없고 생물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지학, 그 다음 물리 정도인데,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저는 결론을 내린 게, 이제 응시자 대부분은 지학에선 당연히 점수를 많이 따실 거고, 그다음 생물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물리화학에서는 점수를 적게 얻고 화학은 별로 득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과 전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경향이 유지된다면 생물에서 상당히 더 득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자과 한 과목을 포기를 해도, 자과 한 과목을 포기를 해도 합격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특히 3년간 컷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의 변화는 이제 NT 문제가 없어졌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정도를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 강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교재도 아시겠지만 쉬운 교재고 강의를 굉장히 쉽게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기출 문제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을 많이 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 기출 문제들을 이제 전공자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유치하기에 쉬운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왜못 맞추냐라고 얘기를 하고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그 공부만 한 친구들의 얘기고, 실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죠. 여러분들 생물을 접하지 않은 분들도 3, 4주 내에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기출이 쉽기 때문에 강의 목표를, 그 기출까지 갈수 있는 정도까지 설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처음에 접근할 때 어려운 이유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과 굉장히 많은 짜잔한 이론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 벽을 넘어야지 기출 문제를 보는 순간 굉장히 쉬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 못한 상태에서는 그 벽을 넘지 못하면 기출이 쉬운지 어려운지도 판단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제 강의의 목표는 그 벽을 살짝 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저는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데, 강의 시간마다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13년치 기출 문제를 이제 같이 풀이를 할 텐데, 방식은 강의를 하고 끝나면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서 복습을 하신 다음에 다음에는 기출 뭐뭐 이번 강의에 해당하는 기출은 뭐뭐뭐입니다라고 알려드리면 복습을 하신 다음에 풀어오셔도 되고 안 풀어오셔도 됩니다. 그냥 같이 푸시면 되고, 사실 생물 기출은 푸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그래서 같이 푸시면 되고, 근데 그 기출을 같이 푸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매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지금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자과 네 과목을 비교해 보면 화학하고 물리는 계산 문제들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생물하고 지학은 이론 과목인데, 생물학보다 지학이 뭐 영역이 넓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두 가지 다 굉장히 깊은 학문이라서. 근데 이제 기출 문제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지학보다 생물이 이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좀 잘못 공부하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시간은 짧은데 엉뚱한 것들 많이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에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많이 풀어보실 거를 권하는데, 풀어보시고 머릿속에 매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선 어떤 기출 문제가 자주 나오고 깊이는 어느 정도고, 이쪽은 생물학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기출 문제가 거의 없으니까 이쪽은 가볍게 뭐 스캐닝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야지 생물을 뭐 일해독하고 이해독하실 때 제대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특히 각 영역별로 밀도 있게 깊이 팔지, 스캐닝하면서 얇게 팔지, 어느 깊이로 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직접 결정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객관식 문제들도 풀어보시면 좋은데, 주의하실 점은 객관식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런 거 공부 안 했네? 이것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철저히 기출 위주로, 그리고 기출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까지만 커버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기출 문제든 객관식 문제든. 일단 이론 공부를 할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을 캐치 못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잡을 수 있고, 두 가지 기출 문제와 뭐 객관식 문제는 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객관식 문제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머릿속에 생물 영역에 대한 매핑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먼저 많이 풀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매핑도 다 되고 했을 때 객관식을 풀어보시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출 위주, 그리고 기출이 변형됐을 때풀수 있는 수준의 이론을 핵심적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하시면 영역을 넓혀서 객관식까지 커버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제 강의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강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 강의가 끝나면, 기출풀이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뭐 기출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출풀이 강의를 할 생각인데, 처음에 계획은, 한 10년치 정도 기출에 대해서 지금 학원과의 그 기출풀이들은 있는데, 좀 상세한 풀이들은 없다고 파악이 돼서, 좀 지문마다 상세한 풀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출에 관련된 핵심적인 이론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그 기출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에 있는 핵심 이론을 다시 짚어보는 자료를 만드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금방은 마음대로 안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핵심 이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기출에 대해서 좀 자세한 해설을 자료를 만든 다음에, 기본 강의 끝나고 한한 달쯤 후에 기출풀이 강의를 한 5년치 정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자료를 나머지 5년치를 준비해서 기출풀이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학원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강의는 이제 무료 특강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출에 관련된 핵심 이론들을 정리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연말까지 열심히,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자료를 공개하거나 다시 특강을 할수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정리 강의를 이제 학원에서는 했으면 하는데,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오래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을 올해 2월에 했습니다. 근데, 올해 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팬데믹 상태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공식 명칭은 사스코브2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쯤에 사스가 발병해서 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거든요. 사스, 메르스, 그리고 현재 코비드-19. 근데 그 사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킨 바이러스를. 그래서 그 사스하고 많이 다르면 이름을 새로 붙여야 되는데, 생물학 체계상 이름을 바꿀 만큼 차이가 없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옛날 2003년도는 1이 됐고, 지금 현재 코비드-19는 사스코브2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이고요. 시험에서는 이 용어가 사용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스코브2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사스코브2 문제가 아니고, PCR 문제였습니다. PCR이라고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인데, DNA를 대량으로 증폭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로 DNA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됐는지 확인을 할때그 사람의 검체를 표본을 따서 그거를 기계에 넣고 바이러스의 DNA를 대량으로 증폭을 하면, 신호가 커지면 감염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R을 돌렸는데 신호가 안 뜬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검체에는 그 바이러스 DNA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거죠. 근데 사스코브2는 문제가 유전 물질이 DNA가 아니고 RNA입니다. 그래서 PCR은 RNA를 바로 대량으로 증폭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역전사 효소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의 검체
사스코브 RNA가 있다면 역전사의 효소를 사용하면 상보적인 DNA가 합성이 됩니다. 바로 PCR을 돌리면 증폭이 되죠. DNA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신호가 뜨면 이 사람은 사스코브2에 감염이 됐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진단 방법입니다. 굉장히 빠른 방법이고. 근데 그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 그 문제에는 내용이 PCR 문제죠. 역전사 효소를 사용한 PCR 문제지 사스코브2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스코브2는 뭐 내년에도 나올 수 있고 언제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로서 광우병이 한 십몇 년 전에 있었죠. 광우병 사태가. 여러분 어려서 잘 모르시나? 광우병 때문에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광우병의 원인이 프리온이죠. 그래서 변형된 단백질인데 그 문제가 몇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발병하고 거의 10년, 문제가 되고 한 10년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스 메르스는 이제 사스코브2가 나왔으니까 안 나올 테지만 몇년 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올해 12월쯤에 그 자료를 이제 다시 업데이트해서 그때 무료 특강을 할 테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미리 공부하시려면 지금 자료도 공지되어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업데이트가 돼도 생물학적인 내용은 별로 바뀔 게 없을 거라서 미리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그것도 무료 특강으로 진행을 할 텐데 시사성 테마가 생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하고 화학의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고 성숙돼 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도 뭐 물리학의 흐름을 바꾼다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이제. 근데 생물학은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만 실제로 생물학이 급속하게 발전한 건 최근 3, 40년입니다. 분자 생물학, 생화학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분류학 체계도 막 계속 잘못돼 있었는데 바뀌기도 하고 굉장히 혁신적인 실험 기법들이 개발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벨상에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 사스코브 같은,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질병 같은 것들은 이제 몇번 나오기도 했고요. 프리온, 광우병 관련해서 프리온도 출제됐고, 그다음에 5157, 햄버거 병이라고 했죠. 유독한 대장균인데 그것도 출제가 됐고, 이건 기본서에 없더라도 언제든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은 그런 시사성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12월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을 할 때쯤 시사성 테마를 좀 정리를 해서 같이 무료 특강을 하려고 하고요. 그때 들으시면 되고, 기본 강의에도 좀 포함시킬 텐데, 좀더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특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예. 다른 강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 계획이 있고 설명드렸고, 교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교재가 이제 쉬운 교재니까, 그 쉬운 교재로 공부를 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교재가 이제 이 시험에 잘 맞는다는 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직접 검증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 난이도나 내용이 충분하다는 거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는 뭐이 교재든 학원과의 어떤 교재든 시험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갭이 있는 부분은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권을 받으셨죠? 예. 또 일정 부분은 교재보다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제 서브노트를 중간중간에 이제 나눠드리고 같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 교재의 장점은 내용이 쉽고
쉬운데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어떤 강의든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 강의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한 설명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뛰어난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시험에 맞는 수준의 생물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그림을 이해하면 텍스트는 그냥 슬쩍 읽으면 될 정도로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 학문인데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수준에 맞는 그림들이 많이 있고 그림도 너무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사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게 상당한 강점이고요. 근데 그 좋은 그림들은 사실 카피한 겁니다. 많은 그림들이. 그 생물학에서 지금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대학 교재로 사용되는 캠벨이라는 저자의 그 생물학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서로는 한 1500페이지 정도 되고, 근데 이제 한 페이지마다 투 컬럼으로 되어 있고 글자는 굉장히 작아서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거기에 있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림들을 다른 색깔을 칠해서 카피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그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재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아, 잘 맞는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자료를 두 개 나눠드렸죠. 그래서 기본 자료인데 그 책이 좀 여러 권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그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공부하는 순서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책 1권과 2권의 어느 부분인지 페이지를 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강의도 진행할 거고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진도 얘기를 잠깐 하면, 말씀드렸듯이 생물은 이제 다양한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단순 암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충 뜻이 그런 것 같아 수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 부분에서는 그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뒤쪽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기 때문에 앞쪽 부분 진도가 상당히 느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빨라지긴 하는데 이쪽도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빨라지진 않을 거고, 근데 중간에 좀 시험하고 관계 없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처음에는 좀 진도가 늦다고 느끼실 거고, 근데 마지막에 여기 생물의 진화하고 이 생태계 쪽이거든요. 이쪽은 급속도로 지나갈 겁니다. 이거는 여기는 사실 강의를 안 들으셔도 돼요. 굉장히 내용이 쉽고 고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OT 마지막으로서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생물 영역별로 좀 출제 특성이 다른데 그 부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과 전략 설명회에서도 같이 설명을 드렸긴 한데 중요하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시죠? 뭐 자료들을 다 보실 테니까 이게 아까 보여드린 책인데 그 체계를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카테고리 1부터 13번까지인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고요. 이 카테고리 분류는 영역별 분류가 아니라 출제 특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카테고리 1의 경우는 생물의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부분이죠. 뭐 생물의 중요한 물질을 들인 뭐 단백질, 지질, 그다음에 핵산 이런 것들 그리고 세포 내부 기관들에 대한 것. 이 부분은 기출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꼼꼼히 무조건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잘 못하시면 뒤쪽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출이 적어도 꼼꼼하게 잘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특이하게 전에는 이 부분에서 거의 기출이 없었는데 최근에 몇 개가 좀 많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약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아한 게 여기 보시면 플라스미드하고 세균의 세포벽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세균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균을 타겟으로 두 문제나 나왔죠. 그리고 다음 회인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근데 세균에 대해서 그렇게 타겟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내년엔 주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상상이지만 뭐 세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미생물학 중에서 미생물학 그런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아, 세균이 너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는데 세균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최근에 좀더 기출이 많아졌다는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 2는 효소인데 효소는 실제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효소는 많이 나오거든요. 전공 생물학이든, 뭐, 미트, 디트, 피트든, 아니면 뭐 있죠. 수능에서도. 근데, 우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13년 동안.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지도 않는 걸 드립다 열심히 공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처음 이제 출제되더라도, 보통은 쉬운 부분부터 출제되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효소 부분은, 핵심이 되는 부분만,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카테고리 3 부분은 이제 여기 파란색 계열이 사실 생물학의 본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세포 광합성부터 세포 분열 부분인데 세포하고 광합성 쪽은 어렵습니다. 원래 전공자들한테도 어려운 부분이고 어려운데 나중에 강의를 좀 강의 듣고 가볍게 복습을 하시고 기출을 풀어보시면 기출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좀 거의 뼈대에 대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광합성은 명반응과 안반응이 있는데 뭐 언제 일어나니? 세포 소기관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니? 시작 물질이 뭐니? 끝 물질이 뭐니? 좀 깊이 들어간 문제는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략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좀 좁은 영역에서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이쪽 나온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사실 좋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득점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여기 세포 분열 부분도 요 카테고리 3하고 좀 유사합니다. 근데 약간 더 어렵게 나오긴 한데 조금 더 깊게 파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 부분도 좀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출제 경향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 카테고리 5는 이제 유전학 부분인데, 유전학은 생물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유전학 문제가 나왔다. 풀었는데 2분 내에 안 풀린다. 그러면 포기라기보단 밀어놓으셔야 됩니다. 밀어놓고 나중에 푸셔야 됩니다. 유전학 문제는
사실 물리화학의 이제 계산 문제에 준하는 논리 추론 문제인데, 여기 가계도가 있죠. 요해 가계도는 전공자도 5분 내에 거의 못 푸는 문제였습니다. 잘못 붙잡으면 큰일 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풀게 되는데, 그래서 유전학의 생물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계산 문제에 가까운 게 유전학에서 나올 수 있고,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룬다를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다행히 가계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유전학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1, 2분 내에 풀리고요. 연습 많이 하시면 1분 내에 다 풀립니다. 그래서 반성 유전이나 검정 교배나 자가 교배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무조건 푸셔야 되고요. ABO 혈액형 문제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가 두번 나왔는데, 연관과 교차 부분인데, 산수 문제입니다. 계산만 잘하면 되고, 이것도 쉽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셔서 푸셔야 되고요. 주의할 점은 돌연변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점돌연변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돌연변이는,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결국 몇 년, 2018년에 돌연변이가 처음 출제가 됐고,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초등학생도 뭐 낱말뜻만 알면 맞출 수 있는. 근데 그 다음 해에 점돌연변이가 출제되는데, 점돌연변이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돌연변이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출제될 거는 아무래도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독틀 이동 돌연변이란 건데, 이론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돌연변이 다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의에서도 강조를 할 거고,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카테고리 6번은 이제 DNA 복제나 DNA 발현, 그 전사나 번역 부분이죠. 이 부분도 이제 카테고리 4처럼 3보다는 약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부분도 출제를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만 파고 더는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출에 맞는 부분을 공부하시면, 기대 득점을 예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7은 좀 애매합니다. 얘는 분자생물학이죠.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는 이것들 말고도 출제될 수 있는 게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책으로 공부하셔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실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시면 쉬운데, 책이나 눈으로 강의를 듣는 걸로는 잘 이해도 안 되고,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방어적으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핵심 기법들만 좀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가볍게 보실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래도 경향성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생물학에서, PCR, 아까 말씀드린 DNA를 증폭하는 기술인 PCR하고, 그다음에 DNA 재조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문제씩 출제가 됐죠. 두 가지는 꼭 챙기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기본 부분만 커버하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을 공부하실 때, 생물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 지금 2022년 2월인데,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분류학이랑, 그 다음에 진화 생태 쪽인데,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쉬운데, 기출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13년간 28문제니까, 2.5문제 정도 되겠네요. 혼자 공부하셔도 될 정도로 쉽고, 그래서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되게 선물 같은 영역이라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이제 이쪽 부분은 굉장히 쉽고 맞추기 쉬웠는데, 최근 출제가 잘안 됐습니다. 그리고 새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우점식물 질소순환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우점식물은 워낙 지엽적인 문제라서 좀 어려웠을 수 있고, 질소순환 약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실 부분도 있고.
약간 경향성이 변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두 부분은 뭐, 무조건 잘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디 와인버그 같은 경우는 세번 출제가 됐는데,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탑 출제 영역이 테마입니다. 그래서 하디 와인버그, 그다음에 고세균, 그다음에 또뭐 있었지? 몇 가지, 세포골격 같은 경우는 세번 이상 출제가 됐고,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타겟으로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세균도 세 번이나 출제가 됐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8 부분은 인체 생리학입니다. 근데, 인체 생리학은 애매하죠. 얘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까지 난이도를 예측할 수 없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출제된 거 말고도 비슷한 난이도의 테마들을 집으면 출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가 출제될지 예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방어적으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깊이 공부하고 나머지는 핵심만 하는 걸로. 근데 굳이 이제 분류를 좀 해본다면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계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근데 내분비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순환계가 많이 출제됐는데 순환계는 굉장히 쉽고 무조건 맞추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화계도 좀 쉽게 출제가 됐고 면역계도 3개가 출제가 됐는데, 면역계는 실제로 면역학이 있죠. 그 생물 전공하신 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나온 세 문제는 그 면역학에서 특정 부분만 계속 나옵니다. 너무 어려운 걸 내면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면역세포가 뭐, 대식세포부터 수지상세포, NK세포, 뭐, 종류가 있거든요. 호중고, 호산고. 그 면역세포가 어떤 거냐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항체가, 종류가 다섯 가지 클래스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는 문제만 나왔고, 그 다음에 저세 번째 나온 건두 가지를 좀 종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종류하고 항체의 종류밖에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걸 출제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기출된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인체 생리학은 좀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사성 테마가 있는데 이건 교재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시사성 테마로 분류할 수 있는 건 조류독감이 출제가 됐었고, 5157, 햄버거병 관련해서, 유해한 대장균이죠. 출제가 됐었고, 프리온, 광우병 관련해서 변형 단백질인 프리온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여기 설명을 보시면, 이거 안에 분류체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어넣는데 시사성 문제로 봐야 되는 게 세포사멸이 한때 생물학계의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된 거고 사실 우리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세포사멸이 출제가 되면 안 되는데 뭐 워낙 핫 이슈이기 때문에 출제가 됐고 마이크로RNA나 siRNA도 연구 기법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벨상급의 연구 성과가 나왔죠. 마이크로RNA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그 다음에 RT-PCR 코로나도 시사성이고, 그 다음에 고세균도 사실 시사성인데, 이건 뭐 워낙 중요해서, 많이 출제가 됐죠. 세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런 문제들도 시사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사성이 있는 문제들은, 대비를 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시사성 테마 부분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출제된 것들, 시사성 문제들은 이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사성 문제들로 볼수 있는 게, 첫 번째, 노벨상 수준의 연구 성과들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건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질병, 사스코브2 같은, 세 번째는 선진국형 질병은 언제나 핫 이슈입니다. 생물학계에서는. 뭐, 암이나 고혈압, 당뇨, 비만, 치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노벨상 수준은 최근에 크리스퍼 가위라고 좀 혁신적으로 DNA를 원하는 위치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도 뭐 10년 이상 핫 이슈죠, 항상. 그래서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세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계속 연구해왔던 생물학의 분류 체계가 완전히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시사를 받습니다, 고세균이. 그래서 현재 분류 체계는 삼역 6계라고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 삼역 6계로 바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삼역 6계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증거들도 있고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생물학자들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화두입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출제가 된 거고, 앞으로도 뭐 빈도는 낮아지더라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남세균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남세균 남조류라고 불렸습니다. 광합성을 할수 있는 생물은 식물, 육상식물이죠. 그 다음에 조류, 바다에 있는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 같은 조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남조류가 광합성을 한다는 게 발견이 되면서, 광합성을 하는데 원시적이니까 조류구나, 그래서 남조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고, 조류가 아니고 세균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얘가 중요한 이유는, 최초의 광합성 생물입니다. 지구상에 그 O2, 산소를 공급한 최초의 생물이고, 그다음에 식물 세포 안에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있죠. 그 엽록체가 남세균이 식물 세포 안에 들어가서 공생을 하면서 엽록체가 됐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근데 불행히도 이름이 굉장히 많죠. 영어로는 시아노박테리아라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름 다섯 개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동일한 세균입니다. 근데 남세균도 독립 문제로 나오진 않는데 여기저기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뭐 발견 당시에는 핫 이슈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알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생물 영역별 좀 분석을 마쳤고요. 잠시 휴식한 후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